아 근데 그거 그것만 알려줘. 몇 개인지만 알려줘. 개수만 알려줘?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 개수 알려줘? 왜냐면 다 집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오케이. 세 개. 와. 진짜로? 이거 못 맞추면은 어머니 진짜 서운해하시는 거야. 그 사람 누가 있지? 형, 승희 형. 난 없어. 다 봤어. 어머님 음식 좀 빨리 맞춰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야. 형님 자주 해주셨던 거 없어요, 요즘에? 장조림도 약간... 와, 장조림도 약간... 자주 해주셨어? 어. 나 도시락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보온 도시락 싸고 다니잖아. 맞아, 딱 우리 때 도시락이었어. 장조림을 먹어보겠어. 아, 근데 가물가물할 수밖에 없어, 10년 전이면. 근데 장조림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장조림은 색깔이 좀 더 연해. 아. 그리고 우리 엄마 장조림 약간 이 메추리알이 약간 색깔 좀 더 옅어. 연해. 어, 연해. 이거 약간 좀 진하고. 아. 디테일하게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아니면 우리 엄마 장조림은 색깔이 좀 더 연해. 어. 어머니. 와, 이거 긴장돼. 장조림은 어머님이 만든 게 맞아요? 아니요. 오. 캔, 캔. 그리고 아, 저거 약간 애매한데. 우리 엄마가 이것도 많이 넣었어. 어. 이 계란을 이렇게 썬다는 건 쉽지 않은데 진짜. 그럼. 달걀말이 우리 엄마 이렇게 못 말아. 엄마 이렇게 못 말아. 달걀말이 우리 엄마 이렇게 못 말아. 우리 엄마. 왜냐면 연습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만약에 서운해하시면 어떻게 해요? 10년간 훈련했을 수도 있잖아. 나 초등학교 때 엄마가 달걀말이 많이 넣어줬는데 이렇게 큰 거 성공한 적 한 번도 없어. 요거에 4분의 1만한 거면 우리 엄마 건데. 이거 이제 포차에서 사온 거 같아. 요거 요거 포차 거. 요건 포차 느낌. 요거 마니고. 자, 달걀말이. 달걀말이 어머님이 만드신 게 맞아요? 아니요. 오, 오, 이 처리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네. 월드컵 느낌이네요. 응원하게 됐네. 불고기. 불고기. 형은? 난 아직 다 안 먹어봤어. 좀만 더 먹어볼게. 오케이. 그냥 더 먹고 싶은 거 아니, 형? 내가 먹으면 안 돼. 어, 우리 엄마 음식 알 것 같아. 어? 우리 엄마 음식 알 것 같아. 어? 아. 나도 알 것 같아. 갈비. 넌 뭐야? 불고기. 불고기. 응. 불고기. 불고기. 응. 불고기는 확실히 아니야. 왜냐면 저렇게 고추야파야. 이렇게 통쪽에 썰지 않아. 통쪽에? 아, 얇게 썰어. 이렇게 어수 썰기인가? 어, 그럼 그냥 기억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럼 아닐 수도 있겠네. 우리 엄마 불고기에 이런 거 안 들어가. 어? 와, 형 갈비찜?